MBTI 인피제 특징. 인구의 2%, 여성 중에는 가장 적은 유형인 0.8% 유형. 스스로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유형인 거 좋아함. 성격이 이상하다는 생각 자주 하는데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건 싫음. 경쟁을 좋아함. 혼자서 작업할 때도 본인과 경쟁하기도 함.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자신과의 싸움을 늘 함. 목표했던 것보다 빨리 완수하면 스스로 뿌듯해함. 소소한 내기를 좋아함. 예를 들면 게임하면서 누가 먼저 보스를 잡나 샵. 경쟁하면 더 의욕적으로 몰두함. 분석 좋아함. 여행 갈 때도 보고서처럼 계획표를 세움.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별로 정리했다면 높은 확률로 인피제. 맛집 지도 첨부, 교통편 플랜 B까지 정리 등등. 생각보다 더 세부적으로 계획 잡음. 집안 마트 갈 때도 동선 미리 계획 잡음. 지하철, 버스 시간표 계산해서 동선 짬. 몇 분 단위로도 쪼개서 계획을 짠다. 아, 7분 뒤에 나갈 거니까 5분만 더 누워있지 뭐. 연애할 때도 상대가 좋아하는 거 분석하고 정리해놓는 거 좋아. 단점은 선입견이 생기면 거의 없앨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능력을 중시해서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걸 좋아. 유능함에 대해 칭찬하는 걸 제일 좋아.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하지 못함. 착한데 일을 저렇게 한다고?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싫어하는 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아? 넌 너무 융통성이 없어. 감정보다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서 결론을 내리. 다른 유형은 인피제를 친절한 로봇이라고 생각함. 반대 의견이 논리적이라면 빠르게 수용함. 논리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생각하지 않음.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다.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 정말 싫어. 토론이나 회의를 할 때 감정에 호소하는 타입 제일 싫어. 토론할 때 잡담하는 것도 제일 싫어. 전체적으로 타인한테 공감 못함. 영화를 볼 때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는 거 좋아함. 목표를 잡으면 상상하면서 계획하는 거 좋아함.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함. 걷다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정리한다. 개인주의. 타인에게 관심 자체가 없어서 개인주의일 수밖에 없음. 친한 친구한테는 공감 못하면서 관심 있는 척은 해줌. 고민 상담하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위로해줄 생각은 못함. 다른 사람은 문제 분석을 즐기지 않는다는 걸 잘 모름. 타인뿐만 아니고 물건에도 관심이 없음. 뭐 바뀐 거 없어? 라는 말 가장 곤란해. 집 인테리어가 바뀌거나 큰 가전제품을 새로 사도 바뀐 걸 못 알아봄. 의외로 리더를 많이 함. 계획 짜는 걸 좋아하지만 나서는 거 싫어해서 주변에서 권유해야 하지만 총대를 내. 계획에 어긋나는 걸 싫어해서 능력 없는 애들 빼버리고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음. 조별 과제 할 때 보통 그냥 혼자 다 함. 목표 잡으면 추진력 좋음.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걸 좋아해서 바로 실행함. 혼자 있는 거 좋아함. 혼자서도 외로움을 못 느낌. 인피제가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이 존중되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낌. 혼자서 게임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단체 생활을 싫어함. 자기애가 넘치고 자존감이 높다. 인간관계 좋지만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하지도 않음. 가끔 관심 있는 거 생기면 하나만 팜. 덕후에 특화되어 있지. 먼저 연락하지 않음. 마지막에 좋게 헤어졌다면 1년 동안 연락 안 해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함. 의외로 수다 떠는 거 좋아함.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한 것뿐. 톡 찔러서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말해줘. 보통 비밀이 없음. 빈말을 못한다. 빈말하면 계획적으로 하는 거야. 예시 드는 거 좋아하는데 잘못된 예시를 들 확률이 높다. 특히 감정적인 문제. 목적이 있으면 낯을 가리지 않음. 목적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데 목적 없으면 어울릴 생각 자체가 없어서 말이 없다고 생각함. 본인의 일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에는 가장 좋은 유형. 단 감정적인 부분까지 기대하지 말자. 본인이 실수한 게 없다면 인피제는 대부분 타인에게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아도 된다.